사람들 그 시기에 재산 증식이 된게 있는가 이런 거 보면 알겠지. 논문 지도 교수하고 심사위원들, 김건희 논문 국민대 교수들 왜 이름을 빌려줬을까? 자기네 도장도 허용을 한 거지 자기네들 거 아닌 것 같지, 글씨도. 그냥 이름 빌려주는 대신에 자기네들 딴에는 직접 사인을 안한 거잖아, 말하자면. 눈 감아 준 거지, 이름 도용하는 거를. 그러고는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그거를 좀 찾아내 보면 재밌겠네. 부끄러우니까 다 숨은 거 아니야? 누가 한명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 거 보면 옳지 않은 짓을 했다는 거를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거야. 못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네,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왜 똑똑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조정훈, 돋보이고 싶었나? 김건희처럼? 아니, 김건희가 남의 여자면, 부인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랑 김혜경 씨나 다 남의 부인인데,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도륙을 내는 건 괜찮고, 김건희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논리가 어째 우습잖아? 대먹지도 않은 사람이 진짜 김건희처럼 한번 방송 타려고, 돋보이려고 이러는가, 아니면 김건희한테 사주를 받았나. 젊은 사람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살아남으려고. 그걸 누가 뽑겠어 그런 사람을. 정치가 누가 옳게 하고 누가 나쁘게 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이 나중에 이제 역사가 말해줄 거지만 사람의 의리가 있고 없고는 금방 보이는 거잖아.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정당에 거기에서도 자기가 정당 당원으로서의 의리도 못 지키는 사람이 뭐를 위해서 뭐를 할 거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수박도 아니라 양쪽이 다 빨간지. 이 자기가 겉도 빨갛다든 속도 빨갛다는 말을 준 거잖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뽑아? 안 뽑지. 그 이름만 봐도 이제는, 어휴, 금방 그렇게 나올 텐데. 한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사람을 망치는 거라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버젓되게 쓰고 쫓겨나는 것이지. 그거는 순간에 눈멀으면 그렇게 돼. 그렇게 순간에 눈멀게 만드는 게 악마의 짓이라고 그랬지. 무슨 욕심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거든. 옳지 않은 욕심을 부릴 때 들어와. 그러고는 그렇게 이상한 짓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는, 아이고, 이미 늦은 거야. 주저담지 못해. 쏟아진 물이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사과도 할줄 알고,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젊은 패기가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어쩔지 모르지. 원래 똑똑한 사람이던데 아깝더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언제라도 사람은 다시 또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거든. 그럴 용기가 모자라서 그걸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바보짓을 진짜 뻘짓이라 그러지 그런 짓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그걸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얼마나 더 좋은 일인데, 기분 좋아지는 일인데, 그건 또 용기들이 없어서 못해요. 멍청한 짓할 때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를 사과하고, 인정하고, 자기가 그 순간 생각을 좀잘 못했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말을 못하더라고. 그거 뭐 하면은 남자 아니라 그럴까 봐.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고, 다시 바로잡아 가면서 또 배우고 잘못됐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런 거거든. 근데 윤석열 잘못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자기가 마음 먹고 남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가 딱 꽂히면 그냥 그거 해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 핑크색 앞치마 입고서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대통령을
빨개 벗은 임금님이야. 벌거숭 임금님이 아니라 자기를 저렇게 자기를 궁상맞게 만들어. 왜?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국민들이 반이 그 사람을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지. 뭐가 맞아떨어져야지. 자기가 아무 손짓 발짓을 해도 거기에 뭔가 같이 장단도 맞고 뭐가 될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안 맞아. 수혜지군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얼굴도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쓱 가서 벽 바라본다라고 조리반 메뉴 보는 거 그거 보고서 내가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네. 그 사람 뭐가 씌인 거 아니야 진짜? 걸신이 들었나 식신이 들었나 자주 볼때 식신이라는 것이 있거든. 식신도 있고 걸신 들었나 봐. 줄신도 들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그 나이의 남자가 할 행동이 아닌 거를 너무 많이 해.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 망신을 시키지?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아휴.